나눔 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이번엔 빛골 광주에서 대규모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수료식에는 2,62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습니다. 1월에 수료한 2,500여 명을 포함하면 2012년 한 해 베드로 지파에서만 5,100명의 수료생이 수료를 한 셈입니다. 수료식이 열린 광주 염주체육관에는 체육관이 떠나갈 정도의 힘찬 아멘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료생들의 얼굴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날 이만희 총회장은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을 받을 자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 삼단 만들어가지고 서로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이 천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봉사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최현우 총원장은 현재 수료 대기자만 5천여 명이며 연말까지 2만여 명이 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신 어제의 목자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이 12지파 다달이 이와같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료한 인원들이 15,501명입니다. 현재대로 연말까지 원래 계획은 한 5천여 명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2만여 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수료식은 1987년 11월 25일 광주 전남 지역에 신천지 베드로 지파를 세운 기념일에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펼쳐진 차원 높은 특별 공연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뤄진 실상을 나타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행복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정말 여기 와주고 가장 놀랬던 점이 어느 곳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9월 세계평화 광복 하늘문화예술체전으로 새로운 문화를 선보이며 세계인을 하나로 만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동성서양의 역사 이후 세계로 뻗어가는 신천지의 초고속 성장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지TV 이혜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